6시 20분까지 시사 지원 인원들은 시사장 앞으로 집합할 것. 현지 식재료를 활용해서 신메뉴 조리 개발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개발된 조리의 맛을 보고 기호도나 선호도를 고려해서 식단에 반영을 하고 또 그 식단에 반영한 그 메뉴를 가지고 조리를 하는. 충성 신메뉴 개발. 아라우의 입맛을 사로잡을 새로운 맛을 찾아라. 신메뉴 개발은 필리핀 현지 식재료를 활용해 한국 군인들의 입맛에 맞는 한국식 메뉴를 개발. 잔발을 최소화하고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대표 군인들의 미각을 만족시킬 아라우의 신메뉴는 무엇이 될지. 지금부터 육해공 대표 취사병들의 대결이 시작된다. 지난번 취사 지원 요리 배틀에서 수로 오빠의 미역국이 절대적 지지를 받은 반면 미역국 제가 만들어서 꼴등만 아, 헨리의 무생채는 꼴찌의 굴욕을 맛봤는데요. 아, 이거는 요트. 수로 오빠와 헨리의 자존심을 건 요리 대전. 과연 이번엔 누가 군대 밥상에 숟가락을 얹게 될까요? 1등 하겠습니다. 우리 조리 품목이 그 알리망어, 그다음에 라프라프, 그다음에 몽가리사. 예, 이 세 가지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국미찌개류로 한정해서 하고 1시간 이내에 조리 두 개 작품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조리 시작! 시작! 육해공 취사병들 모두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육군은 필리핀 소시지, 공군은 로컬 꽃게, 해군은 역시 바다와 친한 생선을 골랐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신메뉴를 만들어낼까요? 까모스타가. 하. 까모스타가. My name is Henry. What's your name? 생리병. 뭐 합니까? 지금 그 생선이랑. 생선이 말합니까? 예예 예,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밥이 더 맛있게 나옵니다. 생선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겁니까? 예. 먼저. 그래서 우리 저도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럼 더 맛있게 나옵니다. 조림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양념장을 부어서 점점 조리면 큰일 났습니다. 저희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부대찌개 어떻습니까? 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 하고 집에서 부대찌개 많이 끓여봤습니다. 네, 집에서는 안 끓여봤습니다. 워낙 좋아해가지고 짜니까 일단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편 분위기 좋은 야외 취사장을 택한 공군팀은 메뉴를 정했을까요? 제 생각은 꽃게 탕이 낫지 않겠습니까? 신메뉴 개발이다 보니까 신메뉴? 꽃게로 닭도리탕 양념을 우와 알바 알바이시죠. 대박이다. 맛있겠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감기 예방에 그렇게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사람이 냄새 진짜 냄새 장난 아니지 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생선 감기 절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아, 건강해집니다. 아니, 장병들이 힘이 팍 병력이 도마가 하나 없네요. 어떤 거? 도마를 노란 도마를 같이 이렇게 손질하면 좋은데 그냥 여기서 같이 하겠습니다. 팀에 예. 훔치면 됩니다. 저기서 훔쳐보겠습니다. 예, 예. 훔치겠습니다. 오케이. 그 플랜이 있습니다. 예. 제가 다른 사람 대화할 거고 예. 그 다음에 가서 훔치면 됩니다. 아, 예. 제가 대화하겠습니다. 갑시다. 우리는 훔친 팀. 훔치는 팀. 훔친. 거기 있습니까? 제가 대화하겠습니다. 요리 잘 됩니까? 아,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 만들 겁니까? 저기 가. 저기 가서 만들어. 도마 있습니까? 도마 우리 두 개인데 다 쓰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둘 다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썼습니까? 두 개 다 쓰고 있다고.
저쪽에서 도마 하나 훔쳐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지셨던 것 같아요. 나 됐다. 원래 그 크게 봤습니다. 작게. 아까 그 간장이 저희 거였습니다. 가져가야겠네. 예, 이해했습니다. 예. 아.